오늘은 파스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간단하게, 심플하게, 쉽고 간단하게. 몇 번 간단하게야? 간단하게. 준비한 재료는요, 파스타 소스는 얘를 쓰기로 했습니다. 스파게티는 증정품으로 받은 거. 얘 좀 얇아요. 이게 250g밖에 안 됩니다. 이렇게 여기다 뭐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뭐 남는 거 있으면 다 때려놓고 볶으면 됩니다. 이제 파스타물을 지금 끓이고 있는 중이고, 파스타에는 일단 면을 삶을 때 소금을 좀 넣어줘야 돼요. 면이 어느 정도 좀 간이 좀 돼야 됩니다. 그래야지 끝까지 맛있어요. 어차피 이 두 가지만 해서 먹어도 충분히 맛이 좋습니다. 하지만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재료들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해요. 백후추, 쯔란, 파슬리, 얼개수잎. 전에 내가 괌에서 사가지고 왔거든요. 양념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? 뭐라고 해야 되나? 내용물은 뭐 많이 안 넣어도 이 소스만 있으면은 기분 이상은 가요. 면수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된 애를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. 집어 넣어준 상태에서 이제 면을 투하를 해야죠. 이렇게 오일도 좀 넣어줘야 됩니다. 왜 오일을 왜 넣느냐? 이제 간도 됐는데 오일이 들어간 이유는 서로 엉겨붙지 말라고 넣어주는 거예요. 티스푼으로 한 3스푼 정도. 면이 이제 삶겨지는 거는 면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, 여기 보면 면 삶아지는 이제 시간 좀 나와 있어요. 없네? 아, 여기 있네. 여기. 아유, 이게 조그맣게 써놨어요. 자, 8분이면 단단한 심이 살아있는, 9분이면 쫄깃하고 탄력있는, 10분이면 통통하고 부드러운.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이대로 하면은 맛 없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8분 좀 안 되게 삶아야 돼요. 이유는 이따가 엄청 볶아야 됩니다. 아우, 이렇게 안 들어가니 이거. 들어가, 좀. 이게 작은가 봐. 면을 맛있게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넣으면 돼요? 아, 제 마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부재료를 준비해 주셨어요. 같이 넣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면을 이렇게 뒤적뒤적한 이유가 있어요. 붓지 말라고 하는 거죠.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은 파스타는 밖에서 나가서 사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절약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. 여행 가야죠. 면수라고 하죠? 여기 삶아진 물은 버리는 거 아니에요. 항상 우리 남자분들은 요리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, 정리를 잘 해가면서 요리를 해야 됩니다. 조금만 넣어줄게요. 야채를 먼저 넣어주고요. 뭐든지 간이 돼야 맛있습니다. 이 후추는 제가 저기 어디야? 이거 베트남에서 사온 무지개 후추입니다. 가볍게 볶아주면 될 것 같아요. 어차피 지금 보니까 재료가 호박이라 많이 대단하게 엄청나게 뭐 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에요. 그죠? 그러면은 면을 빼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한 이 정도 색깔 나면 빼거든요. 소스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파스타의 기본은 이게 잘 볶아줘야 되는 거거든요. 이러나 저러나. 항상 남자분들 요리하실 때 깔끔하게 정리해가면서 쓰세요. 이 상태에서 여러가지 향신료를 조금씩 넣어볼게요. 그 다음에 파스타 소스가루 좀 넣어주고요. 파슬리, 그 다음에 느끼한 맛을 잡아줄 백후추, 그 다음에 쯔란. 파스타라는 거는 볶은 면이에요. 그러니까 얼마나 잘 볶았느냐, 에? 그것이 맛을 결정합니다. 이 면수를 자작해지거나 뻑뻑해졌다 느껴질 때 한 번씩 부어주세요. 면을 삶으면서 나온 이 전분가루가 이 물에 지금 녹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로 인해서 얘네들이 좀 엉겨붙어요. 엉겨붙으면서 소스와 면이 하나가 딱 결합이 되는 거죠. 그러면서 볶아지면 이 면이 달라집니다. 우리 그 파스타 이렇게 먹어보면은 면이랑 소스랑 따로 먹는 경우가 있으니까, 아무리 면이 좀 안단때, 그러니까 대충 익었어도 맛있게 간이 별라면은 이게 잘 볶아줘야 됩니다. 그래서 삶는 거를 생각보다 덜 삶아요. 볶을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. 안 그러고 그냥 뭐 80% 삶아가지고 이렇게 볶는 과정에서 면이 더 익어버리겠죠. 그러면은 아주 심란해집니다. 자, 완전히 엉겨붙은 이 찰나단 이, 어? 그죠? 닦아가면서. 자, 드실 준비 왔어요. 뭔가 향신료의 맛이 납니다. 그렇죠.